가을철은 건조한 날씨 탓에 덩달아 화재 위험도 높은데요. 전남에서도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4일 낮 1시쯤 강진군 칠양면에서는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불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창고가 불에 타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같은 날 밤 9시 반쯤 무안군 몽탄면에서도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톤 차량과 컨테이너가 모두 불에 탔는데요. 화재 위험이 부쩍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주변의 화재 요인을 점검하고 꺼진 불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.